그럼 잼꼬치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이준혁입니까? 에? 이 노코멘트 되나요? 왜요? 왜 노코멘트? 아니 뭐 얘기하세요 뭐. 봐봐요. 형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이런단 말이야. 오늘 박초코치가 박주호 코치. 예. 네. 예, 그, 이렇게 유튜브로 찍으면서 인기가 막 더 많아졌죠, 요즘에. 그러면서. 그래서. 혼자 벅차고 나간 것 같아요. 네. 씨, 뭐, 본의 눈이 멀었죠. 이거 올라가도 돼? 아니. 안 돼? 그러니까 장난, 근데 뭐 장난친 거니까. 아, 장난은 내가 뭐 진심이게 장난이지. 장난이죠. 장난으로 말할게요. 본의 눈이 멀어? 갔습니다. 아, 인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네. 저희가 이 촬영 시간은 좀 고정적으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호가 매몰차게 약속 깨고 지 돈 벌러 갔습니다. 네. 장난이야 주호야? 장난이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번 주 토요일 인천공항배 자강도 우승단 바로 박경민 선수가 했습니다. 예. 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일단 제가 우승을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래도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우승은 당연히 하고 싶죠. 우승은 목표로 하고 가긴 했는데 그래도 조에 빡센 우승 후보팀도 있고 근데 이게 또 한번 이겨가지고 우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네. 5번, 6번 네.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한 게임 이기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결승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우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우승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거의 경민이는 그 이제 오랜만이라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 하나는 우승합니다 진짜 평균적으로 그죠? 거의 이제 그게 문제 아니죠? 네. 유철형이랑 우승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성한 이준혁이랑 우승하는 것보다 변두리와 그쵸. 1승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예. 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이 얼굴에서 네. 고민 많은 얼굴이었어요, 방금. 예. 네. 아, 근데 형이랑 우승하면 진짜 좋긴 하겠다, 진짜로. 이준혁이랑 자강주 우승하기, 변두리와 준자강 우승하기. 아, 형이나 준장 우승하는 게. 아, 진짜? 네, 형이랑. 아, 그래? 네. 근데 뭐, 준혁이랑도 뭐, 우승한 적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팀수가 많이 나와도, 일단,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 네. 그치. 그쵸. 제가 형이랑 보내왔던 시간도 있고, 또 같이 네. 그 핫 포토존에서 네. 우승 컵을 가지고 그쵸. 찍는 네.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우승하면 네. 그만큼 저에게 또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돈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레슨저 쓰는 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한번 형 진짜 그럼 내년까지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아니 이번 연도는 아니 아니라 너 원래 3년이라면서 뭐야? 너 원래 나한테 3년이라고 했어 3년 해야 우승한다 이거 준자가 아니에요 아 좀 괜찮아요?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네. 네. 내년까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네. 이제 형도 자강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너 잘하잖아. 아, 형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잘하죠. 탑클래스죠. 그래도 형 좀 이제 실력을 내년까지 좀 더 끌어올리고 바짝 끌어올리고 이제 뭐 자강에 많잖아요. 잘하는 선수들. 누가 있는데요? 네? 박주호요? 오, 주호 코치님 있죠. 주호 코치님 엄청 잘해요. 아, 형이랑 엄청 잘 맞던데요? 아니요? 형 내년 안에 이번 연도는 2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올해 11월에 저랑 나가나요? 11월에 나가야죠. 있으면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이게 제가 왜 경민이한테 시합을 오늘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박경민 코치랑 왜 시합을 많이 안 나가냐? 누가요? 아, 주위에서 물어보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박경민에겐 이준혁이라는 카드가 있다. 굳이 왜 이준혁이라는 카드가 놔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하러 파스타 놔두고 라면을 먹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물론 네. 실력적으로 준영이가 잘할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또 그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아, 파스타 어. 먹더라도 가끔 라면 땡길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준영이랑도 나갈 때 저 준영이랑 나가잖아요 형이랑도 어. 나가고 뭐 준영이랑 대부분 준영이랑 대부분 나가는데 준영이 아니면 형이랑 나가는 것 같아요 형이랑 나갈 때도 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 최대한 그 준결승 안에 4강 안에 4강 안에 들려고 어. 하죠. 근데 이제 형 4강은 좀 약간 좀... 아직 헝그리하다. 결승 무대 좀 밟아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10팀 이상 나온 대회에서 어. 우승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1월에 네. 한번 네. 나가자 그 사람. 11월 뭐 있죠? 11월에 어. 그러니까 11월. 어 뭐, 머리 하셨나요? 네. 뭘 깔끔하네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하나 나가자요. 11월에? 어차피 그 대회 포스터는 제가 다 보니까. 어, 있어? 네. 아, 오케이. 그리고 네. 이제 인천공항 토요일 날 우승하고 일요일 날도 성과를 냈죠? 아. 누구랑 나왔죠? 그 라이더의 네. 그 김재민 대표님. 어, 잼코치님. 네, 잼TV. 네. 네. 잼코랑 어, 나갔나요? 어, 너무 잘했어요. 잼코 어때요? 아, 그, 아, 오늘. 네. 형이 할 게 뭐냐면은. 일단은 네.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형이 수비가 네. 이제 많이 뒤에서 밀려서 치기도 하고 네. 그 수비에 자신감을 좀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수비를 하기 전에 언더를 하잖아요. 네. 언더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언더가 길고 높게 가야 내가 그만큼 수 위치도 조금 땡길 수 있고 상대방이 때리기도 버거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언더 낮게 낮고 빠르게 높고 길게 네. 이렇게 이제 섞어 주면서 언더를 하면은 형한테도 훨씬 여유가 있지 않나. 어. 근데 아 그 저도 그거를 되게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도 많이 하고 어. 저도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이번 김재민 코치님이랑 네. 뜨잖아요. 네. 어, 언더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언더가 좋으니까 수비가 좋은 거예요, 아, 진짜로. 확실히 그 자강조에 도전하는 동호인의 네. 그 실력이 가지고 있나요? 네. 그만한 실력이에요? 네. 아, 당연하죠. 엄청 잘해요. 어. 그러니까. 아, 예. 그 뭐, 다른 코치님들도, 어, 얘기 들어보면, 이제, 언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언더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언더가 부족하고, 저도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더는 제가 준정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레슨 이게 훈련을 이게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언더 네. 언더 그냥 언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언더를 하니까 스매시도 빨라 보이고 자리도 붙잡고 그렇죠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스매시를 맞아버린단 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더를 네. 조금 더 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어,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아, 윤철이 형 언더 형 언더도 되게 일정하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일정하고 짧아요. 그렇죠. 일정하고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자세가 안 잡혔을 때 형이 자세를 잡기 위한 어. 수비 자세를 가기 위해서 언더를 길고 높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저 제 생각은 개인적인 어... 그리고 근데 너무 또 언더 길고 높게 하는 거는 무의미하게 그렇게 그렇죠. 하면 상대가 근데 이제 어...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뭐 빠르게 갈 때도 있고 어... 어? 낮게 밑에서 잡았는데 낮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위에서 잡았을 때 언더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잡았을 때 드라이브 커트 이게 다 되잖아요 어? 내가 근데 이제 밑에서 잡았을 때 이 언더 조절을 잘 해주면 형 수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때요? 형? 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진짜 저 서브 놓고 나서 네. 상대 허어핀 했을 때 그런 것도 왔던 거 같아요 피지 못할 때 언더가 막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 네. 천천히 그렇죠 한 템포 네. 늦춰주면서 언더를 쭉 해줘야 되는데 네. 아. 근데 뭐 잼코치님 뭐 좀 편안했습니까? 오 수비가 제가 수비가 조금 그래도 다른 기술에 비해 수비가 좀 약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런 거 들키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그냥 네. 그 아 경쟁자들한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수비가 워낙
1조 동호인이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도 믿고 파트너한테 언더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럼 잼코치입니까? 아니면 저기 이준혁입니까? 네? 노코멘트 되나요? 왜요? 얘기하세요. 둘 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둘 다 잘한다? 네, 두 분 다 너무 둘 다 존나 잘한다? 네, 그렇죠. 진짜 잘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말 들어보니까 김재민 코치님이 좀 더 윈 걸로 제가 말투 보니까 아니 서로 장점이 있죠. 이제 릴렉스하면서 네. 재민 코치님은 릴렉스하면서 실수 최대한 줄이면서 뛰는 스타일이고 네. 준영이는 되게 실수 많은 스타일이고 그렇진 않고 준영이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빠르고 최대한 빨리 가서 공 처리해주고 제가 그런 스타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추구하고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위에서 가주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준혁이 네. 그걸 합니까? 네. 그리고 결대로 치는 준혁이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파워풀하고 그럼 잼코치님은 결대로 안 칩니까? 결대로 치는데 네.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신중하게 치는 스타일. 네. 신중하게 치는 스타일. 네. 준혁이는 과감하게 치는 스타일. 그렇죠, 그렇죠. 준혁이는 실수해도 그냥 빠방 이렇게 빠르게 가고 네, 그런 스타일 공격을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네. 네. 아무튼 저는 뭐 그 둘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또 열심히 운동 연습을 네.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시죠. 일단 뭐 준혁이가 더 위라는 거 아니야 너 말은. 이건 뭐예요? 편집? 다 방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편집 되는 거예요? 편집 왜 돼?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편집 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이거 이 대화 네.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어. 아 두 분 다 너무 잘했죠. 자 일단 수비 자세 그렇죠 형. 일단 수비 자세 하고 수비 자세 제가 스매시 때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 오면은 언더를 길고 높고 길게 한번 해봐요. 높고 수비, 길게. 너한테 주면 돼? 네 저한테 때려 저한테. 네. 형 시합 때 형 게임 때 언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 맞죠?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언더가 이런 언더예요. 아 약간 진짜로. 어 오케이. 어? 아 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 안 해. 아 형 그 컨셉 말고 진짜로. 아 준비. 아 둘 준비. 아 둘 준비. 아 둘. 형 몸 안 풀린 거죠? 아 뛰고. 아 하나 둘 준비. 아 둘. 형 뭐예요? 자 준비 하나 둘 봐봐 이건 어때요? 그냥 길게만 가지 언더가 딱 좋잖아요 내가 때리기가 좀 더 높게 줘봐 좀 더 높게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차고 나갑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고? 그거는 스텝을? 그렇죠 그거는 딱 짚고 가야죠 그거는 형 반응 속도인 거예요 그 몸이 안 되는 건데 아직? 그렇죠 형의 밸런스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스텝 연습 조그마한 사이드 스텝 네. 뭐 이렇게 아무튼 스텝 연습이나 이제 뭐 밸런스 운동 그렇죠 밸런스, 웨이트 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면은 확실히 더 스텝도 더 차고 나갈 수 있고 아. 근데 지금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나 말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스쿼트 200개 하고 왔습니다. 훈련할 때. 그게 원래 당일날에 네. 그렇게 스쿼트를 하면은 네. 당일날에 잘 안 나와요. 그래요? 다음날에도 안 나오고. 네? 네. 그거를 계속 해준 다음에 이제 한 세 달 뒤. 예? 네? 너무 쉰데요? 그렇게 성과를 봐야죠. 내일모레 시합인데? 내일모레 시합이라고요? 네, 일요일날. 내일모레 시합일 때는 그런 스쿼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 형. 그래요? 네. 그러면 알배겨가지고 그 진짜 신경 쓰인다니까요. 아. 시합일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자, 둘 네. 준비. 아, 아, 둘. 그러니까 언더가 이게 문제인 거야, 형. 근데 일단 언더 자세가 안 잡히니까 그런 것 같아. 어렵죠. 예. 어. 네. 하나, 둘 준비. 아, 아, 둘 준비. 그렇지. 아, 좀 더. 아. 둘 준비 그렇지 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아 둘 그렇지 준비 아
둘.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가. 하나, 둘, 준비. 가. 둘, 그렇지. 오우! 형. 왜요? 어때요? 스피드 위치가 너무 뒤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멀었다, 여기서. 형, 언더, 지금 이 느낌. 형, 형, 저기 뒤로 가봐요. 여기요? 네, 드롭 한번 해봐요, 드롭. 어때요, 형? 어, 부담스러워요. 형이 치고 있잖아요, 지금. 형이, 어떻게 보면은, 드롭이는 지금 뒤에서 지금 타구를 해야 되는, 제가 언더를 했기 때문에 타구를 해야 되잖아요. 드롭이든, 스매시든, 클리어든. 네. 어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예. 네. 근데 봐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예. 네. 그렇지. 다시. 때리고 싶어. 그렇지. 다시. 봐봐요. 이거는 길긴 긴데, 공이 어때요? 낮잖아요. 방금. 네. 어때요? 치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좋죠. 네.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그쵸. 네. 형이 이렇게 가는 순간. 그쵸.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공이 언더가 엔드라인까지 이제 언더가 높고 길게 왔을 때 상대방이 모션 취하는 게 내가 진짜 때리려고 하는 모션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젖혀진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아니야. 누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누가 이렇게 풀스윙으로 때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대치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언더가 높고 길게 왔을 때 상대방이 때리려는 모션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잘. 방금 형처럼. 그러면 제가 어떠겠어요? 그럼 저는 그냥 전진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전진해서 수비할 수도 있고 내가 형이 드롭 났을 때 내가 빨리 낮고 빠르게 대각으로 반대편 언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한테 되게 좋은 공들이 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더 연습을 높고 길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연습해야 되는 기술이고 어때요? 형 근데 좀 버겁긴 하죠 진짜로. 빡센데요? 이거를 진짜 언더를 잘해야 내가 수비에서 자신감도 얻고 아 형 진짜 형 진짜로 알았어. 좀 더 길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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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길게. 그렇지. 좀 더 길게. 그래. 형, 여기서 제가 모션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형이 자세가 급해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내 밑에서 잡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최대한 높고 길게 올려주려고 해요. 왜?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야, 둘 준비. 야, 둘. 오, 그렇지 형.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그렇죠. 아웃 나올 수 있어요. 그 느낌을 가지고 형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웃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합 같은 경우에는 형이 우리가 뭐 시합 들어갔어. 몸 풀어. 형 드라이브 우리 몸 풀잖아요. 우리 몸 풀잖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드롭. 이제 언더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오야 빡세다. 내가 공이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체크하는 거야 서로. 공이 얼마나 나가는지 공 봐봐요. 아웃인지 인인지. 어때요? 그렇죠. 내가 그 장소가 다르고 셔틀이 다르면은 내 감도 어떻게 보면은 다르잖아요. 내가 연습했던 감이나. 근데 이제 내가 이것도 그 순간적으로 언더랑 이제 어느 정도 나가는지 내가 확인이 되면은 충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때요? 괜찮죠?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진짜로. 진짜 아무리 스매시가 세도 언더가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도 때리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조금 내가 어떻게 보면 전진할 수도 있는 거고 들어왔을 때 내가 빨리 처리도 가능하고 수비 그 상태에서 스매시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치기도 가능하고 내가 더 드라이브
또 타이밍 앞에서 잡는 볼들이 많이 나오겠죠. 형이 그렇게 언더를 이렇게 해주면서 형이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을 때 어? 언더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 둘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어? 한 번씩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둘 어? 둘 둘 내가 밑에서도 낮게 갈 수 있어요. 그 말 잘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언더를 첫 번은 좀 그렇죠. 잘 쳐줘야 높게 말이 그렇죠. 길게 길게 쳐주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냥 바로 그냥 낮게 그렇죠. 내가 굳이 위에서가 아니어도 근데 위에서 언더 나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위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이거나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밑에서 잡았을 때는 낮게 밀 수 있잖아요. 아, 네. 서로 그거를 섞어주면은 상대방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 형 연습 한번 해보시죠. 연습.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 그렇죠. 나 너무 앞에 있어 수비할 때 지금. 괜찮아? 조금 앞에 있어요. 아, 그 좀 앞에 있는 네. 거. 오케이. 아, 준비. 그렇지. 어우, 너무 좋고. 그렇지. 어우, 형. 퍼펙트인데, 퍼펙트? 형 이렇게 온도 가잖아요. 누가 이거 못 때려? 때려도 형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연다면 허동력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허동력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죠. 왜 못 받아요? 허동력 코치님도 스매시가 많이 워낙 세긴 한데 네. 언더가 이렇게 가면은 네. 그래도 뭐 기계도 아니고 네. 네, 맞잖아요.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 편하게 못 때린다. 그렇죠. 편하게 못 때리죠. 그만큼 형도 심적으로 어? 이게 무서우면은 내가 수비를 할 때 무서우면은 더 못 봤거든요. 아. 그 상대방이 스매시 때리는 거를.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형도 심적으로 어,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받기도 수월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아. 그렇지. 이런 이 정도 이 정도 높이가 나와야 돼요. 아, 이, 보이나? 이 형 언더가? 아, 형 그 내가 무슨 느낌 어떤 언더를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런 언더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언더. 그러니까 저런 거 말고 이런 거. 자, 준비. 준비. 그렇지. 오, 너무 좋은데요, 형?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아, 그런 거 더 올려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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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 둘. 그렇지. 지금처럼. 반대도 똑같아요. 어, 내가 밑에 잡았을 때 대각으로. 대각으로 높게 올려줘도 되고. 그렇지. 아, 준비. 아, 아, 둘. 오이, 좋다. 아, 그렇지. 나이스. 굿. 오이. 오이. 인. 어때요? 어. 괜찮죠? 그래, 네, 괜찮습니다. 네. 형이 언더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조금 더 내가 길고 높고 길게 어? 낮고 빠르게 형 맞는 언더는 맨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이 그렇지. 형이 자세가 안 잡힌다고 형 급해서 막 치지 말고 내가 급하다고 막 치지 말고 어? 그렇게 막 이제 나는 자세도 안 잡히고 급하게 막 쳐버리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더 템포가 더 빠르겠죠? 형이 낮게 치는데 그러니까 형이 자세가 안 잡히면은 조금 더 언더를 더 신경을 쓰고 높고 길게 높은데 짧으면은 또 큰일 납니다. 최악이고 최악. 그렇죠. 네. 이제 길고 높게 네. 그렇게 주면은 상대방이 되게 찬스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형도 진짜 게임할 때 언더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언더 할 때 조금 더 내 길게 높고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러면은 형 진짜 다음 자세가 편해질 거예요. 아, 준비. 아, 수비하다가 앞에 줄게요. 네. 아, 둘.
그리고 준비. 자, 준비. 아. 다시. 그렇다고 너무 밀리면 안 돼. 그렇지. 아, 준비. 오. 아. 그냥 났다. 그렇지. 어때요? 지금 언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너무 좋은데요? 그쵸. 하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오우, 나이스.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아, 형, 그런 거 올려야 돼. 이게, 올릴 수 있는 자세였는데, 이거 뭐, 형, 그, 아까 스쿼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약간 좀. 올리기 못했냐, 이렇게. 아니, 아니요. 좀 약간 알배기인 거야? 이게 따뜻해 했어요, 지금 아예. 한번 던져봐요. 어, 알았어. 언더? 네. 어때요? 저 지금 자세 어때요? 흐트러졌잖아요. 흐트러졌어. 그쵸? 어. 근데 형이 방금 이 자세였어요. 어. 거기서 올려야 된다고. 어?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줘봐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그렇죠? 어.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아, 준비하다가. 어, 가져올게. 아, 했다. 어, 자, 약간 이해했어요? 어, 이해했어. 자, 준비 이렇게 하다가, 자. 하다가, 어, 오, 어, 높고 길게 가잖아요. 어. 야,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어, 봐봐, 이렇게 줘봐요. 이렇게 갔을 때, 아, 봐봐요. 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간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뭔 차이지? 왜 그러지? 네? 왜 그런 거야? 야, 나도 빨리 와야 되니까. 아, 빨리 와 올려고 해서. 어. 아. 그냥. 어. 여기 릴렉스하게 올리고 어. 오면 되는데 지금 떨어지지도 않았어. 어. 공이. 어. 근데 유철이 형. 형 맞지 않아요? 어. 야,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찍어볼까 이거? 너 이거. 아, 알았어, 알았어. 어. 형이 언더하는 거는 형이 이제 자세가 무너졌을 때. 무너졌을 때 형이 어떻게 언더를 하냐면은 그냥 무너지면은 이런 느낌으로 빨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가 무너지면은 봐봐요. 내가 최대한 언더 길게 내가 무너져도 길게 하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어? 길게 둘 길게 어 뒤에 있다가 어때요 지금? 오. 좋았죠? 어. 네? 봐봐요 형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이런단 말이야. 내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 어? 내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한 번 제대로 쳐놔라. 그렇죠. 아, 그래야 내가 다음 동작이 편해진단 말이야. 아. 이 내 드롭이 왔을 때, 헤어핀이 왔을 때, 네. 이 내 언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되게 어려운 공이잖아요. 네. 그 어려운 공을 다음 공을 쉽게 만들려면은 한 번 잘 쳐야 돼요. 그렇죠. 많이 힘든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니까 빨리 가서 대충 치지 말고 가더라도 정확히 잡아놓고 돌아온다. 그렇죠. 천천히 오더라도. 그렇죠. 왜? 언더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 말 좀 아신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형이 좀 더 앞에가 더 밀렸을 때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봐요. 짧죠? 긴데? 오, 굿. 그렇지. 아, 준비. 아, 둘, 준비. 아, 둘. 어이, 좋다. 아, 준비. 아, 둘. 그렇지. 형, 어때요, 지금? 오. 바로 되는데? 형. 진짜로. 시간 어때요, 시간? 너무 충분해. 그쵸. 밥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하하하하. 아, 준비. 아, 아, 둘. 아, 둘. 그렇지. 어, 자세 잡고. 아, 둘. 아, 둘. 어때요? 여유 있죠?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아니, 물 먹을 시간 있겠네, 이거. 여러분들, 중간 게임하다 안 풀려도 물 먹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먼저 늦게 뛰고, 물 마시고 오세요. 네. 아, 좋은데요, 형? 한 번 더. 이거 될 것 같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되면 이거 우리 11월에 우승하자, 이거. 고성한 호동이 형 들어와.
어우 형 스매시가 될 것 같아.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아. 잠깐만 나 이거 어때 수비? 네? 수비 좋아요. 계속 수비 좋아요. 그러니까 헤드 그렇죠. 팔꿈치 말고 팔꿈치가 나간다 생각 말고 팔꿈치 말고 헤드가 먼저 나간다. 가고 있어? 그렇죠. 네. 하, 둘, 수비. 하, 둘, 하, 둘, 수비. 하, 둘. 그렇지. 좋아, 좋아. 하, 둘, 하, 둘. 감을 익혀요, 계속. 둘, 그렇지. 수비. 하, 하, 둘, 하, 둘. 그렇지. 좋아. 오우. 하, 둘, 하, 둘. 수비. 하, 둘. 준비. 그렇지. 나이스. 하, 둘, 하, 둘. 저기 엔드라인에, 그렇죠.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면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저는 붙이고 제 스타일은 붙이고 드라이브 쳐주고 앞에 가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도 언더를 하게 되면은 저도 높게 주려고 해요. 높고 길게. 근데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드라이브 커트 빨리 내가 가서 스텝 밟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자세가 안 잡히고 밑에서 잡을 때는 전 거의 80% 저는 이렇게 해요. 진짜로. 저는 언더 그냥 높고 길게 하고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커트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커트가 되면은 아무래도 컨트롤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언더밖에 없어요. 네. 그럼 언더를 어떻게 해? 내가 최대한 더 나한테 좋은 공이 올 수 있게끔 언더를 해줘야지. 연습 많이 하겠대. 그렇죠. 이것도 감각적인 문제라. 아. 그 연습을 계속하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형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이 언더를 계속 내가 맨날 계속 뭐 100개든 500개든 1000개든 계속 해주면은 당연히 내 감에 익히지. 내 손으로 치는 건데. 맞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어? 짧구나. 짧으면 더 쳐보고 길면은 덜 쳐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엄청 좋죠. 수비가 공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야, 명언인데? 수비가 공격이다. 그렇죠.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다. 그렇죠. 아니, 근데 뭔 말이지? 수비가. 자, 공격은 점수를 얻지만 수비는 승리를 얻는다. 형. 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알았어요. 맨날 우리. 우리 촬영할 때 이거 한 100개씩 맨날 치고 네. 이거는 얻는 고정 형 이거는 촬영 이거는 안 찍어도 그냥 형이 100개씩 계속 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하고 뭐 이제 촬영은 이제 뭐 다른 거 찍고 언더는 그냥 형 운동으로 하라고. 좀 이게 형 손에 감을 익혀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형이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다고 형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이 해봐야 아는 건데.